정부가 해상 항공 운임 급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액을 70억 원에서 121억 원으로 늘리고 몰려 차질이 여전한 미주 노선의 임시 선박을 확대 투입합니다. 미주 동안의 주당 50TEU의 중소화주 전용 선복을 신규 제공하고 당초 4월까지였던 선행 전용 선복 350TEU도 연말까지 연장해 물류 애로 해소에 나섭니다. 올해 1분기 평균 건화물선 운임지수는 전년 대비 193% 폭증한 1738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 운임 기준으로 2010년 3026을 기록한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수출입은행은 하반기에도 벌크 시황은 양호하게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올해 글로벌 교역 성장률이 9%를 상회하는 점을 고려하면 컨테이너선 수요 증가율이 7%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통관조사기관인 JOC피어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아시아 18개국발 미국행 컨테이너 물동량은 506만 TEU로 전년 대비 34% 급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3월에 11만 500 TEU의 컨테이너를 미국으로 수출하며 사상 처음으로 10만 TEU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연속 상승 곡선을 이어갔습니다. 해양수산부 차관에 엄기두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습니다. 엄기두 신임 차관은 1993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 해운물류국장, 수산정책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 수산, 기획 등 주요 핵심 보직을 역임한 만큼 해수부 차관으로 손색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는 올해 세계 항공산업의 순손실액이 477억 달러, 한화로 약 53조 3천억 원에 이르고 순이익률은 10.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산업은 올해도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지만 작년 순손실액 141조 원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선원 인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고 선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강화됩니다. 선박 소유자가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리 보관하는 것이 금지되고 선박 소유자가 선원에게 상병 보상할 경우 선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수장을 가능하게 했던 규정이 삭제됩니다. 세계적인 편의 치적국 라이베리아가 올해 276척의 선박을 새롭게 유치하며 총 등록 톤수 4,750척 2억 톤을 기록했습니다. 파나마에 이어 세계 2위 편의 치적국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3대 기국 가운데 라이베리아는 등록 선박이 중국에 들어올 때 입항세를 28-29% 감면받는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